뒤로 걷어내는 오지영입니다. 백토스! 자. 어렵게 리시브. 백토스! 터치아웃, 터치아웃. 그리고 이어지는 모마의 서브. 서브 득점의 모마! 상당히 강합니다. 역시나 뭐 설날이기 때문에 또 가족단위 관중들을 또 흔히 볼 수 있고요. 다채 강한 서브로 연속 서브 득점 모마! 지금은 코스도 달랐고 옆으로 떨어지면서 이 파워와 스피드가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리시브 준비하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거든요. 뒤쪽에서 한 달에 백호스 모마!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고요. 모마 이렇게 1세트를 끝냅니다. 25대 18 넘어지면서 리시브 모마 블록하고 높이가 살아오면 모마 선수가 그에 맞는 타점을 잡거든요. 예. 지금 잘 됐습니다. 가운데! 모마! 그 왼쪽, 오른쪽, 중앙까지 온 코트를 다 쓰고 있는 모마 선수입니다. 멀리 봅니다. 블록킹 바운드! 오지영 살렸고 모마! 강타! 25대 20, GS 칼틱스가 이 세트도 가져갑니다. 자, 오지영. 차분하게 받고 힘을 실어 오른쪽, 모마! 자, 네. 결국은 모마 선수 손에서 득점이 나오네요. 멀리 뿌립니다. 강타! 자, 블록아웃 득점. 나왔다는 판정이고요. 넘게 뛰어놓고 안혜진의 백토스를 거쳐서 모마! 록아웃 득점! 아, 오늘 정말 모마 무시합니다. 네.